네, 재밌었습니다. 네. 라디오스타 오래가네요. 또 이렇게 만나서 네. 김경식 씨. 예. 이 프로그램 이름도 라디오스타인데 김웅국, 김경식 털과 젤입니다. 둘이서 진짜 라디오스타로 거듭나겠습니다. 아, 네. 야, 피디들이 좋아하겠다. 네네. 김경진 씨. 저는 오늘 라디오스타 출연해가지고요. MBC에서 전략적으로 저를 밀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전략적입니다. 저 두 분도 어떻게 좀 MBC에서 좀 전략적으로 좀 밀어야 될 텐데. 라디오에서 밀고 계시잖아요. 네. 밀고 있잖아요. 라디오 그렇죠? 이미 지금 밀고 있죠. 95.5 2시 만세. 그래서 나중에 정말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2시서부터 6시까지 통으로 한 4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조용한 아버지한테 맞아요. 야, 그럼 라디오 시대가 뒤에인데 그러다가 신규공과 이틈은 어휴 안 돼요. 아니, 6시간 틀시려고 그런 거야 이거? 아니 하는 김에. 알겠습니다. 지금은 자 휴화산처럼 잠시 쉬고 있지만 네. 언젠가 펄펄 끓어오를 두 분과 네. 그리고 언젠간 얼굴보다는 입담이 더 웃겨질 김경진 씨를 기대해 봅니다. 자, 속풀이송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